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시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빵 다섯 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또 빵 일곱 덩어리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는지 깨닫지도 못하며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은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거짓 교리에 머무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뭐예요? 제자들이 빵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동하게 되면 다시 먹을 빵을, 식사할 빵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고 두고 온 거죠. 그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야, 빵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빵에 누룩이 들어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거짓 교리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수준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이 이렇다고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진짜 누룩을 생각한 거죠. 이해하지도 못하고 딴청을 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독교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십 년 듣고 공부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러면 성경에 자세하게 신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재림이 뭐야? 안식교를 얘기하는 건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주님이 다시 오긴 영적으로 오시는 건데 이상하네 이렇게 얘기한다. 이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스도인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부르시는 것이지 어떻게 몸이 하늘로 올라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상 지식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아무리 교회 많이 출석하고 새벽기도 하고 뭐 철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면서 헌신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여기 13장 33 찾지 마시고 33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기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 숨겨놓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여기 지금 누룩이 어떤 여인이 이 누룩을 지금 이렇게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 그러니까 아 천국 하늘나라로 알는 거죠. 천국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상황이 천국이에요. 천년왕국이고 과거의 천국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늘나라로 지금 생각하는 것이죠. 하늘나라. 그것도 틀릴 뿐만 아니라 구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여인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인이 교회가 성경에서 여인으로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처녀, 그러니까 여인들, 여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전부 뭐예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처녀들이에요. 자, 그리고 순결한 신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여인은 교회, 자기들이 얘기할 때 교회라고 하지, 이 여인. 그리고 누룩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누룩이 성경에서 누룩은 좋게 얘기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밀가루를 반죽해서 누룩을 집어넣은 빵 이렇게 부풀듯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루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온 세상이 회심할 때까지 세상에 복음을 확산시켜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이들 보통 이렇게 가리키게 된다는 것이죠. 거꾸로죠, 거꾸로. 지금 여기 주님께서는 찝어서 사두개인들의 교리, 잘못된 교리 이것을 말씀하는데 성경에 답까지 나왔는데 해답까지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여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처녀들이 아닙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처녀들, 성경에 나오는 복수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열 처녀, 다섯 처녀들, 열 처녀들 뭐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는 할 때 그래서 단수는 뭐 아내라든지 또 순결한 신부라든지 그 다음에 순결한 처녀, 그리스도의 신부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 이 말씀은 말이죠. 어떤 여인이 기독교계의 거짓 교리를 집어넣은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어떤 여인은 누구예요? 창녀교회,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악해질 것이다. 선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거꾸로 이게 선하고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교리인데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과거에 장로교 다닐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부패한 기독교를 말씀하는데 이것들을 자신들을 감추기 위해서 사탄이 이런 교리들과 해석을 이렇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누룩은 여인이 누룩을 퍼뜨리죠. 예,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의 내용을 답습함으로 인해서 개신교를 전부 썩어버리게 만든다고 얘기죠. 썩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은 오늘 본문에서 거짓교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5장 6절로부터 8절에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묵은 누룩을 떼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답습해온 유아 세례라든지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발효된 포도주 죄만 잘할 때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한다. 뭐 사도신경 뭐 이런 것들 주기도문 또 세례로 구원받는다 마리아 숭배 이런 것들이 전부 잘못된 누룩들이라고 얘기죠. 그런 걸 조심하라고 조심. 현재 영적으로 적용하면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누룩이 나타내는 교리는 뭐예요? 전통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두어야 되는데 전통의 권위를 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통의 권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래 기도하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무슨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오래 기도한다. 로마 카톨릭이.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신부 무슨 종교 지도자들 또 교황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리고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목사들도 가운을 입고 말이죠. 성가대도 가운을 입고 하는 것들이 다 바벨론 종교의 제사장들이 입던 그것을 답습해서 로마 카톨릭이 가져오므로 그것을 개신교가 또 그대로 전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거짓 교리,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입술만 고백하는 세 교회의 그룹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개신교. 이들이 전부 말로만 나불나불하고 하지만 전부 그 내용들은 거의 다 거짓 교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에요. 교회, 전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겠다는 야망들, 이런 거. 하나님께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 최고 크다는 거 아니에요. 교인 수가 제일 많다고. 저쪽 강남에 제가 이번에 아내 병원에 데리고 가느라고 그 강남의 사랑교회? 사랑의 교회. 그 앞에, 이건 뭐 완전히 무슨 예술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그 모양도 마귀적이지만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그 사랑교회에서 다니는 사람이 저한테 옛날에 아이 전폭기 전폭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래. 전폭. 전폭기가 뜨나 그랬더니 무슨 전쟁합니까? 그랬더니 전도 폭발 훈련. 갑자기 그냥 각 사람들이 다섯 명씩 무조건 데려가는 거야, 교회에. 프랑카드 붙이고 오면 선물 주고 해가지고 그 기간에 전도 폭발이. 전도리가 갑자기 다섯 명씩 되려면 교회가 다섯 배로 튀긴다, 그 얘기죠. 그래가지고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오늘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교회에서 전쟁을 하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잘못된 거짓교리 누룩이라고 얘기죠. 누룩. 교회를 썩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10절. 10절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0절에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나. 이 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속에는 더러운 것만 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길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하는 것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무 실족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 말 듣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실족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붙들어 놓는 거지 좋게 얘기한다고 그게 믿음이 있고 믿음을 견제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잘못하면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적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4절에 내버려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를 통하여 뒤로 나가는 줄을 아직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니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 얘기하죠.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냐고 하시더라. 사람 속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내용을 말이죠. 종교 지도자라기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영적으로 들어버려. 그래서 문자적인 것은 영적으로 듣고 영적인 것은 문자적으로 듣고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반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 말씀드린 건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문자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또 영적으로 듣는다고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때라도 또 어디서라도 직설적으로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족할 것을 결코 걱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직설적으로 딱 얘기하면 실족하는 경우가 많죠. 화살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살을 맞으면 견디는 사람은 견디고 견디지 않은 사람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기를 사랑하고 그 제자보고 딱 얘기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탄을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사탄에게 그 당시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불쌍한 여자가 말이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 자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자기 자녀들에게 빵을 줘야지 개들에게 주는 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이방 여인을 뭐예요? 개로 취급한 직설적으로 너는 개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에게도 이렇게 빌라도가 질문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던 거 아니면 뭐 그게 아니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그 말이 내가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준 말이냐 그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믿음들, 종교들, 적 신념들 그런 것들을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격하셨어요.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 것에 공격하는데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도 그랬죠. 크레테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며, 게으른 탐식가들은. 그러니까 보통 설교할 때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절대 남의 욕을 안 해요. 다른 종교 비방 안 하고. 사도 바울도 그대로 그냥 크레테인 나쁜 것에 관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런 잘못된 교회, 지금 이 오늘 본문과 같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다른 짓을 하는 교회들이 지금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개신교회들이라고 얘기죠. 거기에는 뭡니까? 거듭남이 없습니다.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영이 살지 못하니까 영적인 말에 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 영적인 말 들으면 들어오질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과 같이요. 바른 말씀의 전파라든지 공부가 없어요. 그래서 늘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 그래서 대화가 안 됩니다. 개신교 사람들하고 하면, 저하고 이렇게 자주 통하면, 목사님, 뭐, 어느 교회, 누구, 어느 목사님 하세요? 아, 난 목사들 몰라요. 그 목사들 상대도 안 하고. 그 개신교 95%가 전부 그 가짜 목사들이지. 난 그런 거 목사 신경 안 씁니다. 아, 그러세요. 뭐, 어떤 목사가 누군지 좀 알려주세요. 아, 나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목사, 전부 그 목사들도 아니라고. 네. 그래 버리니까 말이 끝나버리죠. 내가 그런 거 알려주게 돼 있냐고 얘기죠. 쓸데없이 바쁜데. 바른 성경, 바른 말씀의 전파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얘기하면. 시간 낭비예요 많이 대화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서 몰라가지고 이렇게 했을 땐 친절하게 알려주지만 헛소리 하는 거 계속 해봐야 백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자기 아는 척하고 자기 얘기하면 복음 중인 사람이 전하고 있는데 들으면서 다른 얘기하고 아 내가 교회 한 50년 다녔는데 아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뭐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면 그냥 딱 끊어버려야 돼요. 그건 못하러 얘기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죄인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거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신이 똑똑하고 나 많이 안다는 얘기니까 그 뭐 복음을 안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전할 필요가 없다. 시간 낭비다. 그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인 헌금 방법, 시간과 건강과 재산 낭비, 기타 수많은 비진리들을 붙잡고 있다고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하니까 나한테 전화할 때 어느 교회 무슨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난 그거 제일 듣기 싫어요. 뭐 어느 교회 뭐 권사입니다. 그럼. 아니, 그 교회 권사지, 우리 교회 권사야? 우리 교회 집사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면 모든 사람에게 성경 말씀 다 알려줘요. 내가 다른 교회 사람들한테 성경 가르쳐줄 그런 권한이 있냐고요. 거기 목사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하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대화 자체가. 그냥 탁 쳐가지고 그대로 끝내버려야 조용히 끝나버리지. 쓸데없는 얘기 해봐야 소용이 없다. 왜냐?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는 척을 하니까 그건 얘기해야 소용이 없다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진리와 복음을 전하실 때 아는 척하는 사람은 네 얘기는 너보다 내가 똑똑하니까 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이 질문하고 하면 답변해야죠. 근데 자기 얘기만 계속한다고 얘기죠. 의미 없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리고 왜 그런 자리, 그러니까 한글 킹제임 성경도 알고 유튜브 설교도 듣고 그리고 맨날 성경도 공부하는데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불의한 줄 알면서 계속해서 그 불의를 진리로 알고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늘로부터 징계가 내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계시가 되어 있죠. 뭐예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도 못하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전혀 주님에게 어떤 그 자신에 관해서 알릴 수도 없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조명을 주지도 않으시고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이미 딱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죠. 비진리를 생각하고 비진리를 붙잡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다는 것이죠. 거짓교리에 계속 머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주 시내에 한글 킹제임 성경을 최소한 보고 있는 사람이 100명 이상이라고요. 그리고 설교 듣는 사람도 100명, 거의 100명 정도가 돼요. 뭐 자주 듣진 않지만 띄엄띄엄. 그 사람들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과 그런 내용을 전부 알면서도 그냥 그 비진리와 불의 가운데 거기 앉아있는 거지. 왜 거짓교리에 계속 그럼 머뭅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이유.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신이 주님 저 진리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 안 한다는 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말씀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 이 말씀이 틀렸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알아보고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성별에 대한 기도도 없어요. 주님 제가 잘못된 곳에 지금 있는데 이게 잘 안 움직여집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를 좀 그렇게 잘 좀 해주세요. 성별에 대한 성별시켜달라는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니까 거기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뻔하잖아. 거짓교리에 계속 머물러 앉아있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께 나를 구출해달라고 기도를 안 드리니까 거기에 기도 드린 사람은 반드시 들어. 주님께서 구출해 주신다고. 또 하나는 두 번째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에 달려주셨죠? 그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고통과 죽음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자,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생애 자랑 같은 거, 생애 자랑. 나 어느 큰 교회 장로인데 내가 거기서 만약에 한다면 이때까지 내가 수십 년간 뭐 한 거야?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집사인데 내가 집사 된 지 이제 한 3년 됐는데 그렇게 집사가 되고 싶었는데 집사가 거기 집사 있습니까? 집사 우리 뭐 집사 글쎄요 뭐 별로 없는데 뭐 우리는 장로도 없고 뭐 그런 거 하면 실망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계급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게 계급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반주라든지 성가대 섰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주일학교 교사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생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걸 버리지 못한. 그리고 사업이나 장사 관계 또 앞으로의 내 발전 관계 뭐 여러 가지 대인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 그러면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국적으로 손해나는 건데 그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고 얘기죠. 왜 그런가? 너무나 잘못된 거짓교리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용기가 부족해. 용기가 부족해.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게 사람이 용기가 있으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힘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운동하고 제가 태권도 2단이에요. 유도 1단. 저 운동 많이 했죠. 그 정도면. 공부도 하면서 운동했으니까. 복싱도 하고 기계체조 뭐 운동 안 해본 게 없어요. 저는. 사실 레슬링 뭐 다 해봤어. 합기도도 하고 복싱도 해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어난 모든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의 그 유익 문제를 따지게 된다. 그죠.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도 사람이 힘세다고 운동 많이 했다고 용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힘을 우리에게 불어주셔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했던 제가 판단이 개신교 다닐 때 모르고 운동을 많이 해야 사람이 건강해지고 뭐든지 나를 보호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닌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 용기가 생기는 건데 이게 없는 거예요.
운동을 많이 해도 너 주님에서 죽어라 그러면 주님을 거부할래 아니면 죽을래 그러면 바로 아이고 바로 거부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베드로와 같이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지. 그 순간에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혹시 설교를 아무리 듣고 유튜브 설교를 듣고 한글 킹제임 성경을 읽어도 용기가 없어서 무엇인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게 알아도 성경을 봐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영적 전쟁을 요만큼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기분 나쁜 일이나 아, 유튜브에 설교 그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보고 아니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다 좋은데 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보니까 아유 뭐 성추행하는 목사를 또 좋다고 그러더라. 내가 머리가 아파서 안 되겠는데 또 좋다고 그랬다가 또 어디를 들으니까 그런 내용이 또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의 무슨 설교를 들으면 잠시 이상한데 아니 좌파인 줄 알았는데 우파고 우파인 줄 알았는데 좌파네 뭐 이런 소리.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것이에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 그러니까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 그런 사람 뭐예요?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구원받으면 성령이 계시니까 용기를 딱 주거든요. 딱 줘요. 네 번째는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저주받아요. 저주받아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을 신뢰하거든. 왜?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굴 신뢰할까요? 사람을 신뢰하죠.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 또 내가 어디 있으면 어떤 유익이 나에게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를 했다 그러면 바른 믿음을 갖겠죠. 그런 설교, 이런 설교는 참 듣기 싫거든요. 주님의 말씀은 사람, 보편적인 사람으로서 생각할 땐 듣기 싫은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뭐예요? 다른 복음, 뭐 사회복음이라든지 이단교라든지 왕국복음, 천국복음, 이런 복음을 전하면 이 시대에 저주를 받는다고 사도바울이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놨는데, 그걸 그렇게 따르고 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고집. 그냥 자기가 전 옛날부터 이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해서 다니는 것이. 그 다음에 게으름. 뭐 알아보려니까 귀찮어. 아예 뭐 그냥 가만히 있지. 그대로가 좋지. 옛거가 좋지. 옛것이 좋은 것이요. 하면서 그대로 이렇게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자존심. 많은 자존심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 6장 17, 18절에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리와 순응은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을 섬기고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그게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님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았거나 믿음이 없거나 또 이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자신은 종교 생활이나 기독교 생활을 계속하고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한다면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 분명히.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 말씀에 맞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것이죠. 그건 모르는 것보다도 더 나쁜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모르면 관계없는데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경우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설교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른 소리 하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기독교에 있는 그러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방법으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은요,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 사람이 복음을 주님을 영접하면 그 진리들을 한두 개씩 알려주려고. 그래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한다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너가 알고 있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알려주면 뭐해 그 사람이. 효과가 있어야죠.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일이라든지 하는 효과가 나타나.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안 나타나면 그 일은 아니야. 그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영접을 하면 그건 효과를 나타낸 것이에요. 그러나 영접 안 하면 물론 그 사람 스스로가 안 하기도 하고 마귀가 거부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도 복음만큼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해서 전파라고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한 10명을 구령했어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다음 단계를 알고자 하는 것이요. 그러면 그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요. 그 받을 만한 마음 자세와 그 사람의 모든 그 실제 상황이 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요. 그래서 복음뿐만 아니라 진리도 전파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았다고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서 그 사람이 힘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라면. 자라면 뭐예요, 아이들이? 자라면 청년이 되면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죠. 그런데 아이가 매일 먹을 것만 줘도 애가 자라질 않고 전응한 상태로 20살, 30살, 40살까지 가면 부모가 확 괴로운 것이에요. 괴로운 것이. 자라지가 않아, 자라지가 않아. 너무 괴롭잖아요. 난 그런 부모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자기 자녀가 있는데 말기도 잘 못 알아듣고 그냥 자라지가 않는 거야. 장가도 보내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본인이 뭐 스스로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건이 안 돼가지고 계속해서 부모가 보호자로서 나이가 들어도 데리고 다니는 그 부모들 말이죠. 얼굴을 보면 너무 지쳐있어요. 너무 지쳐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 자라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렇게 보시는 거지. 아, 자라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과 진리도 전하고 또 소망을 갖고 힘을 얻고 다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너 이럴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또 너 주님께서 해라. 나도 옛날에 이랬는데 힘을 얻어서 지금 이렇게 됐다. 얘기도 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걸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답답한 거. 이게 4년 되고 5년 되고 6년 되고 해도 계속 그런 거. 그리스도인은 어때? 세상 내 자신이 먼저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성장했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파해야 돼.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 복음을 전파. 오늘 이 예수님 제자들과 같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예수님께서 설교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래서 찝어줘야 아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임무를 주신 것인지 아닌지 내 자신은 그런 건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고 또 주님과 주님에게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그 일들을 잘 수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은 것처럼 또 세상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서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그들이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져서 불과 유황이 타는 구덩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경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좀 더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활기로운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